호수의 도시 하노이 시내 중심엔 호안겜 호수가 자리 잡고 있다. 차량과 오토바이가 뿜어내는 매캐한 연기 속에 마치 도시의 청량제처럼 존재하는 신비의 호안겜 호수는 하노이의 오랜 전설 하나를 품고 있다. 그 이야기에 따르면 15세기 중엽 레 왕조의 태조인 레 러이에게 하늘의 신이 비검을 내려 베트남에서 중국인들을 몰아내게 했다. 전쟁이 끝난 어느 날 배를 타고 나온 레 러이는 거대한 거북이 한 마리를 보았는데 그 거북이는 이내 칼을 물고 호수 속으로 사라졌다. 그 후 거북이가 검을 하늘의 주인에게 되돌려 주었다 해서 환검호라는 뜻의 호안겜 호수로 이름 붙여졌다고 한다. 호수 중앙의 작은 섬 위엔 거북탑이 세워져 있는데 이 탑은 오늘날까지 하노이 사람들의 정신적인 지주가 되어 오고 있다.